내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가운데 자가격리자는 경북에 두 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격리자 전용 별도 시험장을 안동과 경주 등 8곳에 마련한 경북교육청은 이들이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도내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없습니다. 교육부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생들은 오늘까지 검사를 받도록 한 만큼 경북교육청은 내일 시험 시작 직전까지 확진자나 접촉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